1번 전개 2의 x, y, g 성분을 ex, ey, eg라 할 때 발산 2. 자, 발산 2. 요거를 이렇게도 써요. 자, 발산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벡터 연산자가 되는 거죠. 자, K로, K로, IJ, K에다가 도트 프로닥이네. 도트 프로닥. 자, 여러분들이 도트 프로닥이 뭔지 알죠? 응? 도트 프로닥. 자, 요거, 요 방향, 요 방향 같은 것만 살지? 요거, 요거는 죽지. 90이니까. 요거, 요거도 90이니까 죽지. 그래서 남는 것만 적으면 라운드 X에 라운드 EX. 정답은 1번이다. 2번 동심, 구형, 콘덴서 내의 반지름을 각각 5배로 증가시키면 정전 용량은 몇 배로 증가하냐? 자.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전부 알고 있죠? 자, 4, 파이, 입시론 제로에 그냥 동심 9, 그럼 여기 A로 끝나지. 그런데 동심 9가 두 개래, 두 개. 두 개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알지? 자, 그런데 다섯 배를 해줬대요. 다섯 배. 그러니까 여기는 다섯 배. 응? 여기가 다섯 배.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그냥 암산 되는데 나는. 응? 그지? 다섯 배. 정답은 1번이지? 모르겠어요. 이거 봐봐. 여기 5배 하면 25지, 그지? 5배 밖으로 빼면 5, 25, 5지, 그지? 됐어. 자, 3번. 자성체 경계면에 전류가 없을 때 경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접선 성분은 이렇지. 그지? 접선 성분은 이건 법선이지. 아니지. 자, 그래서 요거. 그래서 어떻게 써 할까? 요거는 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석, 요거는 법선이라는 거야. 법선. 요거는 접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게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요 값이 자, 이제 이게 이제 법선적인 요렇게 하면은 이건 접선이지. B라고 그래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1번은 맞았고요. 2번도 맞았고요. 3번도 맞았고요. 4번은 틀렸네요.
전속 밀도가 나올 일은 없지.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 도체나 반도체 전류를 흘리고 이것과 직각 방향으로 자계를 가하면 이 두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기전력이 생기는 현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네. 자, 여기에 딱 자계를 가하고 전류를 흘리면 자, 프레밍의 왼손 법칙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자, 프레밍의 왼손 법칙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프레밍의 왼손 법칙이 뭐야? 이거 해봐. 이건 뭐야? B. 응? 이거 B지? 이건 뭐야? 어? 이건 뭐냐고? I. 이건 뭐야? 이거 F. 맞아요? 맞아? 그러면은 쿠룽의 힘이 작용된다는 거야? 전자력이 작용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홀 효과다 라고 얘기하는 거다. 홀 효과. 홀 효과야. 자, 5번. 판자석 세기가 0.01 웨바 퍼 메타 반지름이 5cm인 원형 자석판이 있다. 자, 원형 자석판이 있다. 자석의 중심에서 축상 10cm인 점에 자이의 세기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위의 세기는 얼마냐? 그러면은 이거는 자기 이중충의 문제다. 아하, 이거는 자기 이중충의 문제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는 공식에서 그 뭐 P점 P점 요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요? 4파이 뮤에 m에 자, 이런 공식을 여러분들은 이미 암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공식에서 요 오메가와는 뭐가 되겠어? 자, 이렇게 된다는 것도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오메가1이에요. 그러면은 다 푸는 거지. 이게 무슨 각이지? 입체각이지? 입체각이다. 입체각이다. 아,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응? 이게 뭐가 어렵냐고. 이거 뭐야? A. 응? 이거 X. 응? 그러면 이건 뭐니? A 제곱에 X의 제곱. 응? 그러면 이거는 뭐니? 세타. 이제 산수 문제가 됐네요. 자, 그래서. M은 얼마를 넣으면 되니? 0.01을 집어넣으면 된다. 응? 0.01을 집어넣으면 되고 5cm, 10cm. 그러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E, U, M. 코사인은 A 제곱에 X의 제곱에 X. 이거 돼?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2에다가 뮤값은
4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M값은 0.01. 1, 요거에다가 AX는 주어졌어. A는 몇 센치니? 5cm, 10cm, 여기는 10. 돼? 요거 이제 계산해봐. 그럼 답은? 암페어터. 되지? 6번. 평면 도체 표면에서 D메타 거리에 점전하 Q코롱이 있을 때 이 전하를 무한 원점까지 운반하는데 필요한 일은 뭡니까? 전기영상법이네. 자, 평면 도체가 있고 D 거리에 Q. 자, 그러면 이제 전기영상법으로 여기에 마이너스 Q가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이 거리는 2D가 되겠지. 여기에 작용하는 쿠릉의 힘 뭐야? 4파이 입시론 제로의 떨어진 거리 2D의 제곱. 응? 그리고 Q 제곱이 되나? 이거 무슨 역이라 그랬어? 흡입력이지? 아, 플러스 마이너스는 붙으려고 그러지. 이거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랬어? 전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분포한단 말이야. 이 전기력선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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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야. 응? 이거를 전기영상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붙으려고 그래? 그럼 이거를 어디까지 가지고 간다고? 무한원점까지 가져가는 데는 1이 필요하겠지. 그렇지? 그 1은 뒤에서 무한원점까지 가지고 갈래? 뒤에 여기 좀 뒤에 D 이렇게 쓰기가 참 애매하다, 그지? 뒤에 D 할 수 없다. 이건 이제 적분 변수를 이렇게 쓴 거야. 자, 그러면은 상수 앞으로 다 끄집어내봐. 끄집어내면은 4파이 입시론 제로 Q 제곱 끄집어내고 D 무한대 D제곱분의 1에 D에 D. 정리해볼까? 이거는 D 무한대. 맞아요? 정리하자. 정리하니까. 정리.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뭐가 잘못된, 아, 여기가 미안해. 16이다, 16, 그지?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집어넣고 집어넣으면은, 파이, 입시론, D분의 Q 제곱, 이게 단위가 뭐야, 이거네. 줄이지, 그지? 7번. 유전율 입시론 전개 세기 2인 유전체 단위 최적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단위 최적에 축적되는 단위 최적이니까 3승이지 에너지 2분의 1 요거 자, 단위 최적에 축적되는 에너지 맞아요. 이거 어떻게도 썼니? 이렇게도 써? 이거 어떻게도 썼니? 이렇게도 써?
됐어? 자, 이런 것도 한번 연습해 보자. 마그네틱 쪽은 뭐니? 이거 마그네틱 쪽이지? 자개 쪽이지? 이거는 전개 쪽. 이거는 자개 쪽. 아, 뭐 요거만 바뀌네, 그치? 응? 바뀌는 거 이렇게 눈에 들어오니? 전개는 뭐가 돼? 자개. 전속은 좌속. 유전율은 투자율. 정답은 3번이다. 자, 8번. 길이 L메타, 지름 D메타인 원통이 길이 방향으로 균일하게 자화되어 자화의 세기가 J, 웨버포메타의 제곱인 경우 원통 양단에서 전자극의 세기는 자, 전자극의 세기 전자극의 세기 이거 뭐 단위가 헷갈리게 해놨네요. 이 단위가 뭐예요? 웨버죠. 그런데 이 단위는 지금 메타의 제곱의 웨버야. 그러면은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게 나오겠지. 응? 맞아요. 이게 뭐예요? 이건 자화색이야. 자화의 세기. 이거는 면적이 되겠죠. 면적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름이 D랬어요. 지름이 D다. 가만히 있어. 이게 뭐냐. 이게 S, M. 아, 미안해. 요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단위가 체계가 딱 맞겠지. 응? 그지? 맞아.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건 이걸 물어봤구만. 응? 이걸 물어봤어. 자, 이거를 물어봤다. 그래서 요거에다가 이건 뭐니? 응?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알지? 답은 4번이 답이다. 자, 9번. 자기 인덕턴스 L1, L2, 상호 인덕턴스 M 사이의 결합 개수는 자. 여기 결합 개수 K는 M. 아니지. 4번이 3번이 답이다. 첫째, 네. 10번. 비유전율이 9, 비투자율 1, 자유공간의 특성 임피던스는 얼마냐? 자, 자유공간에서의 특성 임피던스. 10번. 응? 뭐? 미안해. 쏘리. 10번. 자, 유전율 입시론 투자율 묘인 매질 중을 주파수 FLG의 전자파가 전파되어 나갈 때 파장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은, 자, 파장은 얼마냐? 란다를 물어본 거네. 란다.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이 속도는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면 요거 물어본 거야? 이게 답이지? 정답. 2번이 정답입니다. 11번. 자, 대지면의 높이 h m로 평행하게 가설된 매우 긴 선전하가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 자,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은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 뭐 전기형상법을 해야 되겠다. H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은 전개 뭐야? 2, 4, 엡실론 제로에 떨어진 거리 2H에 여기는 선전하 이렇게 쓰는 게 전개 계산하는 거야? 자, 전개 계산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받는 힘은 어떻게 하는 거니? 흡입력 요거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요거만 정리를 해라. 요거의 제곱 여기는 4, 8, 입시론 제로 H 맞아요? 그러면 이건 뭐야? 반비례합니다 하는 거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반비례다 하는 게 정답이 되겠다. 받는 힘이 얼마냐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다. 출제하는 사람 마음이야. 책마다 달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네. 좀 설명을 해줄까? 단위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라는 거는 이게 단위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 그러면 단위 길이당, 그지?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 그러면 여기는 L이 들어가야 되겠지. 응? 여기는 F가 들어가야 되겠지. 응? 자, 그러면 여기 L이고 이거는 뭐야? F는 Q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F는 QE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이해되니? 자, 그러면 자, 요 Q는 단위가 뭐야? 쿠롱이지. 쿠롱이지. 그러니까 요거가 단위가 뭐야? 쿠롱 메타지. 그러니까 여기다 L을 이렇게 곱해 줘야지 이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요거를 지우면 요식이 나오는 거야. 응? 어려운 거 없지? 자, 그래도 이게 안 되면은 그랬더니 또 왜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하는 것도 잡아줄게. 자, 이게 무슨 법이야? 경계영상법이지. 맞아? 자, 그러면은 요 점이 무슨 점이야? P점이라 그러자. P점이라 그러면은 자, 요 점의 전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져주는 게 답이지?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응? 자, 전기영상법 됐어? 어, 그러면 여기에 이게 있다고 보는 거야. 뭐가? 이게. 응?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야? 응? 응? 됐지? 전계의 정의가 뭐야? 단위 정전화 갖다 놨을 때 작용하는 크루의 힘이라는 거야. 응? 응. 단위 정전화 갖다 놨을 때 작용하는 크루의 힘이니까 마이너스는 무슨 력? 배웠잖아. 흡입력. 플러스는 반발력. 전계가 뭐라고? 단위 정전화 갖다 놨을 때 작용하는 크루의 힘이지? 이게 무슨 력이라고? 흡입력. 그래서 이렇게 너무 희모하게 들어갔나? 아, 그냥. 그래, 이 정도 하자. 응? 12번. 자, 정전 에너지, 전속 밀도 및 유전상수, 입시론 R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굴절각이 큰 유전체는 입시론 R이 크다. 그렇지? 아, 그렇지? 이거 왜 그래, 이거? 탄젠트 세타 2, 탄젠트 세타 1, 굴절률 이렇게 쓸 수 있어? 맞아? 2번, 동일 전속 밀도에서 입시론 R이 클수록 정전 에너지는 작아진다. 자, 동일 전속 밀도. 동일 전속 밀도일 때는 이런 관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크면은 작아지는 거야. 3번 동일 정전 에너지 입시론 R이 클수록 전속 밀도는 커진다. 동일 정전 에너지에서 정전 밀도, 밀도는 커지겠지. 왜 그래 이거? 이게 이렇게 됐다고 얘기했을 때, 자, 동일하다. 얘가 일정한 거지, 그지? 그래서 만약에 얘가 크면은 얘도 커지는 거야. 그래야지 일정하게 되겠지. 3번도 이상 없어. 4번, 전속은 매질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최대가 되도록 분포한다. 아닙니다. 최소가 되도록. 안정상태가 되도록. 전속. 그래서 정전계는 에너지가 최소인 상태로 분포된다. 라는 톰슨의 정의도 있는 거야. 답은 최대가 아니라 최소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13번. 아주 좋은 문제네. 자, 도전율이 1, 모 퍼메타. B, 유전율은 6. 투자율은 뮤제로. 유전체 교류전압을 가할 때 변이 전류와 전도 전류의 크기가 같아지는 주파수.
뭡니까? 이렇게 했어. 응? 그러면은 전도, 컨덕션, 전류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변이 전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라운드 T에다가 라운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로 쓸 수 있을까? 이걸로 쓸 수 있다. 어? 그러면은 이거 뭐 하자는 거냐? 이 두 개가 같아지는 거 찾아라. 다른 거 보지 말고요. 그 주파수를 물어본 거니? 주파수. 응? 이렇게 되는 거야? 오메가가 2파이에 붙잖아. 이거 이해돼 안 돼? 요거 구하는 거네, 요거.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네요. 자. 대입해봐. 6, 8.85, 1. 8.85니? 10에 마이너스 12 곱하기 됐고, 요거는 6. 이거 정리하면은 답이다. 3 곱하기 10에 9승 헬츠. 3기가네, 3기가. 문제음 이해돼? 이게 뭐라고? 도전류. 이게 뭐라고? 변이전류. 응? 두 개 같아지는 그 주파수를 물어봤어. 이거를 우리가 임계 주파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임계 주파수. 임계, 경계, 임계. 그래서 이제, 봐봐. 이게 더 많이 흐르면은, 자, 이거 좀 적용만 얘기할게. 이게 더 많이 흐르면 이거는 도체로 가는 거야. 이게 더 많이 흐르면은 이거는 유전체로 가는 거야. 알겠니? 요게 경계가 되면은 도체도 유전체도 아니 되는 거야. 자, 14번. 그 양이 증감에 따라 무한장 솔레노드의 자기 인덕턴스 값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했어요. 자, 의미가 뭐니? 이게 무한장이 의미가 있네. 무한장 솔레노이드. 자, 무한장 솔레노이드. 자, 무한장 솔레노이드. 무한장이야. 그러니까 이제 단위 길이당 건수가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지. 무한장 솔레노이드. 무한장 솔레노이드. 한번 해볼까? 자, 부담 갖지 마. 무한장 솔레노이드가 뭔지 알지? 이게 뭐야? 단위 길이당 곤선수야? 응? 자, 그럼 L 물어봤어. L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응?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정리해라. 그러면 답이다.
제로 제곱이 되네요. S 사네요. U 이게 답이네. 이게 돼? 정답은 몇 번이야? 철심의 길이는 여기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지? 안 들어가 있지? 이거 답은 철심의 길이가 되는 거야. 철심의 반경은 여기 들어가 있잖아, S. 어? 자, 반경 S 들어가 있니? 그 다음에 코일의 건수는 여기 들어가 있지. 단일이당 건선수니까. 됐어? 아, 이게 L 구할 때 여러분들이 쓰는 기초 공식이지. 전류를 넣었을 때 자속 얼마나 생기느냐. 이게 L이었었지. C는 뭐 했었어? 전압 걸었을 때 전화 얼마나 축적되냐. 맞아? 이게 C지. 전압 걸었을 때 전화 축적 능력이 C라면서. L은 뭐야? 전류 흘렀을 때 자속 발생 능력이 L이었었지. 그래서 이렇게 기초야, 기초.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무한장이니까 단위 길이당 권선수에다가 전류 흘려주면은 H가 만들어져. N 뭐 그렇지. 1m당 뭐 건수. 어디? 여기 철심의 길이니까. 무한장 솔레노이드 자체가 철심이 없는 거. 무한장 솔레노이드는 철심이 뭐 이렇게 계속 된다는 건데. 그지? 근데 그 N0가 L분의 N이면 L도 구할 수 있는 거. L도 구할 수 있다고? 여기에? 여기에? 여기 L분의 N? 요거야. 자, 그러면은 15번 똑같은 문제인 것 같네요. 뭐예요? 2번이지? 2번 뮤 S N0의 제곱. 정답은 2번. 자, 16번. 비투자율이 1000인 철심이든 한상 솔레노이드의 건수가 600회, 평균 지름 20cm, 철심의 단면적 10cm다. 이 솔레노이드에 2A 전류가 흐를 때 철심 내 자속은 몇 웨바입니까? 자속은 BS라고 쓸 수 있어. 그렇지? B는 μH라고 쓸 수 있어. 자, μ는 μ0, μS. 이렇게 쓸 수 있어. H는 E, I, R에 NI라고 쓸 수 있어. 맞아요. S. 이렇게 하면 끝나겠네. 되겠어요. 곱하자. 4, 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 7승. 자, 위에 S 값이 얼마야? 1000. 자, 2, 파이 곱하기 R은 얼마니? 평균 지름이 20cm지? 그러니까 2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을 반지름으로 해야 되니까 2로 나눠준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권수는 얼마로 했어? 600. 전류 얼마 흘렸어? 2A. 맞아, 안 맞아? 그럼 마지막
단면적 얼마야? 10. 10cm는 10에 마이너스 2승이지? 이거 이해돼? 응? 이거 이해되지? 10cm잖아. 10cm 15만원 2승인 제곱하면 4승이지. 요거 정리해. 정리하면은 정답은 3번이다. 17번. 3개의 점자나 Q1은 3구롱, Q2는 1구롱, Q3는 마이너스 3구롱을 X값만이 달라지네. 1, 2, 3. 응? 여기다가 P1, P2, P3. 에 놓으면 원점에서 전개 크기가 최대가 되는가? 어떻게 놓으면은 원점에서 전개 크기가 최대가 되느냐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전개색이라는 건 뭐야? 여기다 뭘 갖다 놓는 거야? 플러스 1쿠롱 갖다 놓는 거야? 플러스 1쿠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개는 여러분들 점자나지? 점자나는 뭐야? 4, 파이, 엡실론 제곱, r의 제곱에 q, 그지? 그러면은 얘가 벡터로 이런 벡터가 되는데 거리가 가까운 쪽에 큰 거 갖다 놓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상식적으로. 거리가 먼 쪽에는 조금 작은 거. 되겠어? 요거는 잘 그러니까 지금 요 방향으로 잡았을 때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크롱을 갖다 놓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그지?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3크롱 갖다 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찍어도 알아 이거는. 3크롱, 1크롱 갖다 놓으면 여기 전개가 최대가 될 것 같아. 어? 일반 상식이야. 18번. 맥스웰의 전자 방정식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한번 내가 해줬던 것 같지? 틀린 걸 찾으래. 뭐가 틀렸을까? 2번이 눈에 확 들어와? 응? 2번은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줬어? 이거 기억나? 이거? 기억나? 기억나? 내가 이거 하는데 한 2, 30분 얘기했던 것 같아. 이제. 기억나지? 나 자, 자기 시간적 변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개 회전을 만든다. 패러데이 전자에도 법칙. 전개 시간적 변동은 자기 회전을 만든다. 앙페리의 주의 적분의 법칙. 이거 뭐야? 없어요. 자속의 발사는 발사하는 자속은 없어요. 발사하는 자속은 없어요. 없어요. 자속의 발사는.
이거 뭐야 이거? 전속, 발산하는 전속의 원천은 공간 전하 밀도가 있기 때문이다. 끝났지? 이거는 한 문제 나오면 틀리면 안 돼. 이건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정답은 2번. 19번. 전기력선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전기력 1번. 전기력선은 부전하에서 시작해서 정전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전하에서 시작해서 부전하로 끝난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에요. 자, 20번 아주 좋은 문제네요. 유전율이 입시론 4, 입시론 제로이고 투자율이 뮤 제로인 비도전성 유전체에서 전자파의 전체 세기가 이거는 이제 공간 벡터 개념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면은 못 푸는 문제야. 자. 자, 풀어보자. 이거는 알지? 이거는 알지? 네,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야? 4, 1, 2분의 1. 자, 안 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자. 자. 괜찮이 쉽지? 안 쉬워? 아, 이거 무슨, 이건 뭐야? 단위 벡터지? 방향만 나타내는 거지? 얘가 크기지? 이거를 정리하세요. 이거를 정리하세요. 그러면은 뭐가 나오니? 이게 답이지? 근데 이건 뭐만 얘기했니? 크기만 얘기했지. 응? 크기만 얘기했지. 그래서 좋은 문제라는 거야. 크기만 얘기하니까 1번하고 2번으로 일단 답은 줄지? 답은 줄어? 그러면 이제 방향을 잡아줘야 되겠지. 이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향을 잡읍시다. 자, 포인팅 벡터. 여러분들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게
크로스포로닥이라고 하는 거지. 자, 얘가요 크로스포로닥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방향을 만들어 보자고요. 아, 요거를 아, 요거 요게 이제 요 방향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를 2로 이거 벡터입니다. 자, 요 왜 이렇게 표시하는지 알겠어? 자, 여러분들이 전자파는 행파지. 행파지. 전자파 행파인 거 알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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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응? 행파니까. 자. 그러면은 끝내자. 끝내자. 자. 이거 크로스 프로닥이 뭔지만 알으면은 끝나겠다. 자, 전계하고 자계는 몇 도니? 90도지. 그러니까 여기가 자계가 있어야 될 포션이지? 그러면 어디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방향으로 가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돼야지. 자, 한번 돌려봐. E 크로스 H가 돼야지. 자, E에서 H로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쪽에 전파가 진행하는 여기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이게 되는 거야. 응? 아닌가? 이거를 Y로 잡았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건가? 응?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된다. 자, 밤. 여러 가지를 한번 그려. 자, 그냥 쉽게 할게. 이걸 어떻게 표시하는지 아니? 이건 크로스 프로닥트 기초인데 얘가 뭐죠? 얘는 노말이 벽선 벡터지? 자, 그럼 EH 사인. 그러니까 EH. 자, 이거 이제 감아봐. 감아보면은 이렇게 감기지, 그지? 오름나사, 오름나사. 오름나사. 이게 오름나사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크로스 프로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학에서. 크로스 프로닥. 도트 프로닥이 있고 크로스 프로닥이 있었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게 이쪽 방향이지? 그러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했을 때 이쪽으로 가려면은 이쪽으로 데려가야지 되는 거야. 오케이? 얘를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진행 방향이라는 거 이해되니? 응? 진행 방향. 응? 진행 방향. 응? YG 대신에 XY로 나와야
아니, 내가 요거를 y로 잡았으니까 요건 x가 돼야 되겠지. 그지? 요거는 이걸로 잡았으니까.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얘하고, 관계 있는 거는 이제 평행 사변형을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이렇게 가겠지. 이해돼? 재미난 문제지? 이제 기사 취득한 애들이 이런 컨셉이 좀 없어. 그러니까 어렵다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쉬운 거야, 보면은. 자, 정답은 2번이 답이다. 네, 그래요.